이처럼 정당 현수막이 자치구 곳곳에 넘쳐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5개 광고물법 때문이죠.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한 현수막은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 정작 수거는 대부분 자치구가 하고 있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 개정 요청과 단속, 철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 가로등 사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개시 기간 마감이 2월 28일로 6일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는 주체는 서울시 불법 현수막 기동 정비반. 개시일이 지나면 불법 현수막이 되기 때문에 정당이나 업체가 자진 철거에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이 철거하지 않고 지자체가 수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통상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최대 80만 원 이상의 과태료도 정당에 청구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자진 철거되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최종 뭐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자진 철거를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굳이 과태료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죠. 과태료 부과까지는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 제8조 8항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금지 제한이 없이 설치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방침을 지자체에 내렸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들어가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대부분 정당 활동을 인정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약간 자극적인 문구라든가 약간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선관위에서는 정당의 활동을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부분 다 허용 불법은 아니다. 그렇게 답신이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번 달 안에 정당 현수막 설치,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당 현수막에는 정당명이나 설치업체명, 연락처, 게시 기간을 적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수막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어 시민들이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글씨 크기를 키워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설치 개수, 설치 금지 장소 등 설치 방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현수막 당사자들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 개시대 등 허가가 이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어길 시 정당 활동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선관위 등의 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를 강제하고 정당 보조금 감액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혐오를 부추기고 또 일상 주민들의 일상생활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런 공포와 같은 소음과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한다고 하면 정책개발을 위해서 제시했던 세비의 일부를 정당 보조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볼 그런 시점이 왔다 봅니다. 오는 8월이면 정당 현수막은 더욱 거리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7월, 선거 180일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현수막은 걸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는 정치인의 정당 활동이 오히려 혐오와 공해를 일으키는 현실 속 정당 내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